어저께 제가 그 유리병 화분 있잖아요. 이게 그 배수 구멍 뚫은 거. 그거에다 비치 후리들을 한번 심어 볼 거고요. 그리고 요 상그릴라 있잖아요. 요 상그릴라는 어제 원래는 이제 뚝배기 화분에다 심으려고 했는데 요 상그릴라가 너무 색감도 예쁘고 해서 뚝배기 화분에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. 요 샹그릴라에 어울리는 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숲 그릇에다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요거 이제 어저께 제가 이거 구멍을 뚫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도자기로 구워서 그러나 이거는 못으로 안 들어지더라고요. 망치로도 참 튼튼해요.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배수구 없는 화분으로 해서, 근데 이거 화분으로 사용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지금 샹그릴라를 여기다가 심어 보겠습니다. 비치후리데와 샹그릴라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요 비치후리데를 다 뿌리 정리를 해 가지고 왔어요. 유리 화분에다 심으려고요. 근데 유리 화분에 깰때 조금 조심스러워서 여기 테이프로 다 붙였습니다. 혹시 이제 유리 파편 같은 게 튈까봐 테이프로 다 붙여갔고요. 안전해졌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심는데 유리 화분이잖아요. 그래서 비치니까 예쁘니까 저는 유리 화분 여기다가는 배수층을 색깔별로 깔아줄 거예요. 파란색, 하늘색, 보라색. 이세 가지 시원한 색으로 여름에 배수층을 만들어 줄 거예요. 비치후리데 유리병 화분에다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깔망을 깔아줘야 되겠죠? 깔망 깔아줬고요. 그리고 나서 난석으로 일단은 여기다가 색깔들이 얇으니까 난석으로 맨 밑에다가 3층 정도 깔아줘요. 이렇게 깔아줬습니다. 맨 밑에다 돌로. 색깔들 중에서 가장 진한 색깔, 요거 파란색을 여기다가 좀 부어주겠습니다. 색깔이 나타나려면 좀 많이 보여야 되겠죠? 보라색을 부어줍니다. 네, 두 번째는 보라색 부어줬고요. 하늘색을 조금 부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배수층을 거의 한 2분의 1 정도, 2분의 1 정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. 예쁘게. 비치후리데를 심기 위해서 흙을 좀 깔아줘야 되겠죠? 흙을 좀 깔아줘요. 네, 이 정도 깔아줘 봅니다. 키가 여기 이제 조금 높으니까. 네, 이 정도 하고. 요거는요, 군생으로 자라나서 요렇게 뿌리 정리를 다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것보다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. 여기다가 흙을 좀 덮어줍니다. 네, 유리병 화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볼록 나와주는 게 좋겠죠? 반대편에도 흙을 넣어줍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똑바로 수형을 잡아줍니다. 이쪽이 앞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가 군생을 이루면서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. 이게 비치프리데가 저희는 이제 보통 비치프리데로 많이 불리잖아요. 근데 원래 진짜 학명은 에케베리아 피치 프라이드예요. 피치는 복숭아라는 뜻이고, 프라이드는 잘 아시죠? 자신감. 그러니까 이제 복숭아빛이 이렇게 좀 돌잖아요. 이게 약간 살구 청동빛? 복숭아 살구빛이 돌아요. 그래서 피치 프라이드라고 하는 건지 몰라도, 어쨌든 요거의 정식 이름은 피치 프라이드예요. 근데 저희가 그 옛날 일본식 발음으로 해서 비치 프리데라고 많이 불리죠. 원래 정식 이름은 피치 프라이드입니다. 정충해 있잖아요. 뭐 깍지발레나 이런 거에 조심만 하면은 굉장히 강한 햇빛에도 강하고 겨울철에만 좀 추운 것만 조심하면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다육이입니다. 아, 다육이볼 지금 깔아주겠습니다. 네, 이 정도면은 지금 비치프라이드가 여기 제가 이제 한 2만 원 정도 주고 산 건데요. 대품입니다. 이게 지금 자구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12개 정도 달려있네요. 이 정도면 대품이죠. 네, 이렇게 유리병 화분에 비치 프리데 분갈이 해봤고요. 그리고 이제 샹그릴라 분갈이 한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샹그릴라는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색 교배종이에요. 네, 일단 심어 보겠습니다. 네, 샹그릴라는 요 배수구 없는 숲 그릇 있잖아요. 여기다 심을 거고요. 배수층을 좀 깔아줘야 되겠죠? 이거 배수구가 없으니까 난석으로 좀 깔아줍니다.
네, 반석으로 한 3분의 1 정도 깔아줬고요. 세워준 다음 여기 밑에 아주 자구가 자글자글 달려있네요. 네, 그 다음에 이 뒤쪽에도 꿀 채워줘야 되겠죠. 여기 자구가 자글자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빼주고요. 이게 이색 교배종이에요. 라울하고 이게 춘맹하고 많이 닮았잖아요. 둘 다 라울도 그렇고 키들이 크잖아요. 춘맹도 그렇고. 그래서 이것도 지금 키가 크려고 막 삐적하게 있어요. 근데 참으로 아름답죠? 이름도 샹그릴라. 아주 아름다워요. 소리를 활짝 시키기 위해서 좀 흙을 섞어주고요. 네, 이거 샹그릴라가 분갈이가 됐는데 여기 자꾸 이쪽으로 좀 쓰러지려고 그래요. 이럴 때는 뭐를 해줘야 좋을까요? 네, 감쪽까지 해줄 수 있는 거 돌받침 해주세요. 조금만 돌받침을 해줘야 되겠죠, 여기다가는. 네, 이렇게 돌받침을 해줘서 똑바로 세워줬고요. 여기다가 이제 위에다가 복토를 해줍니다. 다육이볼이 복토로 하니까 참 뭐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게 몸에도 좋고 또 다육이한테도 좋고 모양도 예쁘네요. 그래서 저는 다육이볼을 오늘 또 몇 개 더 신청을 했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분갈이를 완성했습니다. 조금 이따 두 개의 아이들을 감상하면서 키우는 법 등을 좀 알아볼게요. 네, 우선 비치프리데의 아름다운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비치프리데는 요것도 이제 뭐 온도 5도에서 30도 이상에서 잘 견디는 아이고요. 생육 온도는 제가 이거를 그 재활용한 유리병 하병이에요. 하병인데 제가 요거를 계속 구멍을 뚫어가지고 유리병 하병이기 때문에 이 비치프리데에 너무 잘 어울려요. 여기 밑에도 장미꽃 문양이 있고 비치프리데도 문양이 거의 장미꽃 문양이잖아요. 그래서 요 화분하고 잘 어울려서 이제 제가 여기다 심었고요. 이렇게 밑에다가는 제가 색깔들을 좀 넣어봤답니다. 뭐 식물에는 지장이 없고요. 여기 위에다가는 또 배양토하고 펄라이트 등을 같이 흙을 심어줬습니다. 비치 프라이드가 심어졌고요. 이것도 이제 깍지벌레 등 이런 거 염려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만 조심해서 미리미리 이제 살균제나 살충제 뿌려주시면 좋고요. 이것도 다른 다육이하고 똑같이 햇빛 좋아하고 바람 좋아하고 물을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것도 물이 이렇게 이제 뭐 하엽이 쭈글거리고 중간 잎이 이렇게 물렁물렁 할 때쯤에서 물을 흠뻑 저명간수로 주셔도 되고요. 위에서 살살살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비치 프라이드 이렇게 또 분갈이를 예쁘게 한번 해봤고요. 샹그릴라예요. 샹그릴라. 그 이름도 예쁜 샹그릴라. 너무 예쁘죠? 이름도 예쁘고 색감도 너무 예뻐요. 저는 이거 이제 처음 간 그런 매장에서 이게 처음 발견한 건데 이게 샹그릴라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샹그릴라가 이색 교배종이에요. 아주 아주 좋아해서 많이 데려온 라울하고 춘맹이에요. 요 춘맹하고 라울은 둘 다 국민다육이라서 키우기가 아주 쉬운 아이들이에요. 물만 조심하면 키우기가 쉬워요. 이색 교배종 중에서도 라울하고 춘맹 가장 키우기 쉬운 아이들의 교배종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뭐 햇빛 좋아하고 바람 좋아하고 물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여름에 물 주의해 주시고 생육 온도는 5도에서 30도 사이 요것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. 요것도 미리미리 살균제 뿌려 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찍어 봅니다. 네,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 보니까 너무 예쁘죠? 제가 여기 뚝배기 화분에다 심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이라서 이렇게 숲 그릇인데 제가 안 쓰는 그릇이긴 하지만 너무 예쁜 숲 그릇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배수구 없는 요 화분에다 이것도 한번 심어봤답니다. 네, 그러면 두 개의 모습을 함께 감상하면서 네,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피치 프라이드와 샹그릴라 이름이 두 개 다 너무 멋지죠? 피치 프라이드, 샹그릴라 두 가지 키우는 법도 알아봤고요. 이렇게 두 가지를 예쁘게 감상을 하면서 오늘도 힐링 하시고요. 5월은 계절의 여왕이에요. 그래서 날씨도 요즘 가장 좋죠.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계절이에요. 여러분 이런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계절의 여왕 5월에 항상
더 즐겁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날들 되시고요. 또 주말이고 하니까 더욱더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